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 K-POP 아티스트와 팬들을 위한 시간 후스팬 TV의 조서연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쉬셨나요? 이번 주에도 또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 설레고 계실 텐데요. 지난 한 주에는 또 어떤 분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어떤 곡들이 많은 인기를 얻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10월 첫째 주 주간 음반 차트 탑 10 먼저 10위는 유아 씨의 본 보였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오버 더 문을 통해서 국내 최초로 커버송 아티스트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한 주간의 판매량 1,502장입니다. 9위는 고스트9의 프리 에피소드 1 도어가 차지했습니다. 데뷔 단독 쇼케이스를 통해서 63빌딩 옥상에서 데뷔곡 Think of Down의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3,000장 이상의 초동 판매량을 기록하며 순조로운 데뷔 기록을 세웠습니다. 9위는 BDC의 The Intersection Believe가 차지했습니다. 지난 23일에 정식으로 첫 데뷔를 했습니다. 흔치 않은 3인조 보이그룹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팀인데요. 한 주간 판매량 1,682장입니다. 7위는 문빈 앤 사나 씨의 인아웃입니다. 성공적인 첫 유닛 활동을 마무리한 팀이죠. 예능을 통해서 케미와 퍼포먼스 모두 선보였습니다. 6위는 업텐션의 라이트업이 차지했습니다. 초동 판매량 28,88장을 기록했는데요. 추석을 맞아 유텐TV를 통해 한복 의상을 입고 미션 윷놀이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5위는 트레저가 차지했습니다. 타이틀곡 사랑의 스페셜 퍼포먼스 영상과 또 수록곡 BLT의 뮤직비디오를 깜짝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한 주간의 판매량 14,79장입니다. 4위는 스트레이키즈의 인생입니다. 타이틀곡 백도어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5천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11월에는 일본 첫 미니앨범 올인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네, 3위는 더보이즈의 체이스입니다. 음악방송에서 2관왕을 차지한 팀이기도 한데요. 초동 판매량 212,666장을 기록하면서 전작 리빌보다 4.3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축하드려요. 2위는 지난 28일 스페셜 앨범을 발매한 슈퍼주니어 DN입니다. 배드라이어, 배드블러드의 연장선에 놓은 앨범인데요. 직설적이고 솔직한 가사의 노러브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김호중 씨의 우리가가 차지했습니다. 초동 판매량 무려 53만여 장을 기록하면서 2020년 남성 솔로 아티스트 초동 판매량 2위에 랭크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2일에는 김호중 씨의 생일이기도 했는데요. 생일 전날 김호중 씨가 생일상 인증샷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팬들이 김호중 생일 축하해 메시지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이렇게 10월 첫째 주 주간 음반 차트 탑10 지난주에 이어서 김호중 씨의 1위가 이어졌고요. 또 돌아온 슈퍼주니어의 DN이가 차지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분들의 활약이 이어갈지 아니면 또 새로운 대형 가수들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또 다른 기록이 쓰여질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